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를 누가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워드프레스라는 걸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워드프레스는 통프레임이라 그래. 통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 프레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몸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만든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나로 통으로 돼 있죠. 그렇죠. 통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걸 뭐를 눌러볼까요? 메뉴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다 위에서 아래로. 제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제 홈페이지는 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 위에 요거. 그러니까 여기 한용합니다. 세줄 있죠, 세 줄. 이세 줄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크롤바가 있는데 빨간 줄을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따로 놀죠? 따로 놀아요. 이게 지금 다중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 프레임. 프레임을 따로따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얘가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HTML5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다중 프레임을 사용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지를 누르면 위에서 아래까지가 공지라는 거로 넘어가야 되고, 방명록을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방명록이 나오게끔 해야 되고, 잠깐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리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같이 움직이죠? 제가 플랫 디자인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죠? 통으로. 갤러리 누르면, 갤러리도 지금 1번 있고 2번 있어요. 2번이야 뭐 많이 보던 것들이죠, 우리가. 갤러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컬러로 나타나게끔 하는 거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요소가 그런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게시판을 누른다거나 여기서 학습 자료실 누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 안에 뭐가 움직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위에서 아래까지 주소를 보시면 돼요. 주소. 주소를 보시면은 뭐 모바일 자료실 그러면 이렇게 제 소개를 누르면 제 소개 이렇게 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통으로 된 프레임이에요. 단일 프레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제가 운영한 홈페이지는 저 윗줄에 따로 메뉴가 있고 그 메뉴에 있는 내용을 클릭할 때마다 아래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래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 아래쪽에 나타나게끔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우도 보시면은 공방을 누르면 이 화면에 열리고요. 어떤 애를 누르면 다른 창에 열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창에 열리게 하는 거는 우리가 새 탭에 열리게끔 우리 이 안에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제가 타겟은 언더스코어 브랭크, 밑줄 브랭크를 써가지고 다른 줄에 열리게끔, 다른 창에 열리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다중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좀 도대체 단일 프레임하고 다중 프레임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건데 단일 프레임을 이용하면은 주소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 주소가 뭐 누를 때마다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주소가 다 바뀌어요. 얘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 강좌 소개를 누르거나 그럼 강좌 소개로 바뀌었죠. 그렇죠? 뭐를 누르게 되면은 뭐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단일 프레임을 다중 프레임을 이용하면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도 만드냐면요. 제가 그림판을 잠깐 그려서 보여드린다면은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때,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이렇게 위쪽하고 아래쪽이 나오게끔 다중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왼쪽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딱 클릭하면, 게시판이 여기 나타나게끔. 그럼 여기 있는 게시판을 클릭하면 그 게시판이 이쪽에 나타나게끔. 그러니까 3중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도 작업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클릭하면 통으로 바뀌어라. 통으로 바뀌어라. 그것이 추세예요.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 단일 프레임으로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게 요즘 만들어져야만 보기가 또 좋아요. 근데 저는 오래전에 이걸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홈페이지를 만든 지가 90년대 후반에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위쪽, 왼쪽, 오른쪽 나눠서 썼어요. 3중으로. 예. 그리고 아래쪽, 제일 아래쪽에도 하나 만들었었어요.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는 뭐제 소개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여기다 메모를 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따로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기가 싫어서 아래는 다 빼버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페이지 소스 보기하고 프레임 소스 보기라고 있는데, 페이지는 얘를 통으로 보는 거고 프레임은 각각을 보는 겁니다. 여기 가서도 프레임 소스는 뭐죠? 지금 보시는 여기 내용, 요거. 이거의 내용이 보이는 게 프레임 소스예요. 이게 프레임 소스고, 여기서 프레임 소스를 보면은 이 화면에 대한 프레임 소스가 나오는 거고요. 양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지 소스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프레임 셋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설명문입니다. 이건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든 작동이 안 돼요. 예전에 사용하던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프레임 셋 하고 얘 빼고요. 얘 빼고 요것도 빼고, 그렇죠? 요것도 빼줘야 되겠죠? 얘는 빼줘야 돼. 얘도 빼야 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프레임 셋 로우. 로우라는 말은 뭐다? 위아래 가로로 자르겠다. 위에 얼마? 61.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61로 잡겠다. 61 픽셀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나머지 다 써라. 프레임 보더는 1이다. 프레임 보더는 뭐예요? 테두리 선. 여기 얘하고 아래를 줄을 긋겠다. 그 다음에 위쪽에는,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 셋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위쪽은 메뉴라는 HTML이 열리게 하겠다. 아래는 호스트.html이 열리게 하겠다. 얘가 메뉴.html 문서고, 얘가 호스트.html 문서예요. 두개 메뉴를, 두개 파일을, 두 개를 부르겠다. 그리고 위에는 탑이라고 이름을 정해야겠다. 아래는 바디라고 정하겠다. 그래서 타겟은 바디, 그럼 바디란 영역에 열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프레임 소스를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에 타겟은 바디라고 썼어. 타겟은 바디. 타겟이 어딘데? 여기는 바디라고 썼고 여기는 탑이라고 썼잖아요. 여기에서 클릭하면은 어디 열린다? 이 바디 열리게끔 해라. 아래를 우리가 바디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는 스크롤링 안 하겠다. 즉, 휠을 굴리는 거안 하겠다. 근데 아래는 어떻게 된다? 휠을 굴려야 되겠죠. 왜? 메뉴가 많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스크롤 안 하겠다. 여기는 스크롤을 오토로 하겠다. 양이 없으면, 이 안에 양이 없을 수 있어요? 양이 없으면 스크롤바가 없잖아요.
만약 yes라고 써놓으면 항상 스크롤바가 생겨요. auto라고 했으니까는 스크롤바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양이 많으면 어떻다? 스크롤바가 생겨요. 양이 없으면 스크롤바가 안 생겨요. 그렇게 auto로 지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뺄게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두개 파일이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요거 여기 여기에 지금 무슨 메뉴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강의 소개 이런 거 하나 넣고 싶어. 그러면 제가 요 menu.html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그걸 수정하겠죠. 제가 집에서 수정해서 업로드하면 여기 바뀌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걸 클릭하면 아래쪽에 뭐가 열리게끔 작업을 해야겠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중 프레임을 만드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이걸 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하죠?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중 프레임을 안 하고 단일 프레임을 하니까 굳이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9페이지죠? 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프레임이란 말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프레임. 도대체 프레임이 뭐냐 하는 건데, 프레임에는 로우, 컬럼, 보더, 프레임 보더, 뭐 프레임 스페이싱, 보더 컬러 뭐 이런 거. 그냥 프레임 셋 하면 지금부터 프레임을 쪼개겠다. 프레임을 쪼개겠다. 프레임 셋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두 개가 포함된다. 근데 그것이 가로로 되어 있다. 만약 컬서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눠지는 거죠. 그럼 아까 같은 3중 구조는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가 메뉴고, 여기가 메뉴고, 여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면 3중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위하고 아래로 나눠져 있죠? 만약 얘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까지. 다시 제가 지워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쪼갰잖아요. 이렇게 쪼갰잖아요. 이렇게 쪼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1, 2, 3. 여기도 2예요. 그렇죠? 여기는 2-1, 2-1, 여기 2-2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겠죠? 프레임 셋 로우는 얼마, 컴마, 얼마, 컴마, 얼마. 그러니까는 여기다 써준다면은 프레임 셋 로우스는 60에 컴마 별표에 3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위쪽엔 60 그렇죠? 여기는 얼마? 30 여기는 얼마? 나머지 위에는 60 아래는 30 가운데는 나머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레임 src는 뭐 예를 들어서 1.html 그 다음에 여기는 2.html 3.html 그래서 여기에 프레임 셋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1이라는 HTML이 열리고, 여기는 3이라는 HTML이 열리고, 여기는 2라는 HTML이 열려야 되는데, 사실은 2라는 HTML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여기를 또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된다? frame set curse는 왼쪽을 만약에 100을 준다. 왼쪽을 만약에 100을 준다. 그럼 나머지를 써야 되니까는, 100마 나머지 그리고 여기다가는 또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겠죠. 프레임 src는 2-1.html 여기는 프레임 src
src는 e-e.html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frame set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줘주면은, 구조로 보면은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위에는 1, 아래는 3, 나머지는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는 왼쪽이 2-1, 오른쪽이 2-2,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여러 개를 나누는 거죠. 근데 나눌 때 이렇게 테두리 선이 보이면 좋겠다, 그럼 프레임 보더라고 하는 이제 속성을 또 이용을 해서, 뭐 보더 컬러는 얼마를 주고, 색상은 어떤 색을 주고, 보더 둘기는 얼마를 줄 건지, 테두리 둘기를 얼마나 줄 건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뭐 frame set curls는 얼마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예. 그 퍼센트를 할 수 있어요. 30%, 50%, 80%, 30%, 7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300에 나머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퍼센트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예문을 잠깐 보시면은, 자, frameset curls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컬럼이니까, 아까는 보여줬던 게 로우 위아래로 했고, 여기는 curls니까 좌우로 나눴죠. 그러니까 왼쪽은 10%, 오른쪽은 나머지. 그래서 왼쪽에는 left, 오른쪽에는 main,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우 위에 20%, 나머지 나, 그 다음에 그 바디에는 10%. 아까 보였던 거 이런 거예요. 얘는 얘가 없는 거예요. 요 아랫부분이 없는 상태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스크롤링은 건 휠이고요. 휠을 예스 해주면 항상 스크롤바가 생긴다는 뜻이고, 노 하면 생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스크롤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굴리 잡아 당길 수가 없죠. 대신에 휠은 돼요. 이거 마우스 가운데 휠을 굴리면 올라가고 내려가긴 하는데, 스크롤바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리고 올릴 수가, 끄집어낼 수가 없다. 즉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마우스 중에 휠이 없는 마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버튼만 있는 마우스는 못 쓰죠. 그러면은 만약에 노를 해놓으면 오토는 알아서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한 거 아실 수 있으니까는.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고요. 통으로 만드는 게 예쁘긴 예쁜데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전문가 아니면. 근데 뭐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워드프레스라는 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아주 시원해졌어요. 수월해지고. 아무나 그냥 뭐 메뉴판 넣어주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표 작업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봐야 돼요. 프레임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표 작업은 직접 실습을 해볼 건데요. 아, 그 전에 5페이지 가보세요. 5페이지. 레이아웃과 관련된 태그 중에 풀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풀이. 풀이. 풀이 포매트 텍스트라는 거에 줄임말이라고 써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 보죠. 웹 에디터 실행해서요. 이거는 이제 닫도록 할 거고. 우리 그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본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br 태그 있었잖아요. br 태그. br 태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디 영역 안에다가 안녕 하고 엔터 치고 반갑다 라고 해서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얘를 실행하면은
안녕, 반갑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엔터 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를 씁니까? PR 태그를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PR 태그 이렇게 써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 안녕, 반갑다. 이렇게 PR 태그를 써야만이 줄이 바뀐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렇게 쓰기가 귀찮은 거라 워드 프로세서처럼 그냥 쭉 엔터 치고 쓰면 좋겠는데 그럴 때 쓰는 게 프리 태그예요. 프리 태그. 자, 프리 태그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프리라고 쓰고요. 안녕, 반갑다. 이렇게 쓰면은요, 안녕, 반갑다. 이렇게 나와요. 마치 엔터 치면 줄 바뀐 것처럼 이렇게 프리라는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프리 태그를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양이 많아지면 되게 불편해요. 인터넷 기사거리를 우리가 이제 퍼올 때가 있어요. 인터넷 기사거리를 퍼올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여기를 한번 제가 자 이걸 내가 좀 써볼게요. 이렇게 양이 되게 많죠? 여기다가 풀이라고 써요. 여기다가 슬래시 풀이라고 쓰면 여기서 엔터 쳤죠? 여기서 엔터 쳤잖아요. 여기서 엔터 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보이겠죠. 근데 사실 얘는요, 자동 줄바꿈으로 되어 있는 앱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 애야. 이렇게 나오는 애라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 싫어서 자동 줄바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줄이 자동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제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다가 추석 이야기 이런 걸 썼었어요.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이거 뺏겨온 거거든요. 얘들은 중간에 엔터를 쳤죠. 엔터를 쳤어요. 그렇죠. 줄이 짧아요. 얘는 어떤가요? 길어요. 길잖아요. 얘도요.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는 줄이 짧은데, 요런 건 줄이 짧은데 비해서 줄이 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도 줄이 길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화면을 줄여볼게요. 자동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동으로 줄이. 두 줄이 되기도 하고, 세 줄이 되기도 하죠. 근데 프리 태그를 쓰면 안 돼요. 그게. 그냥 BR 태그를 쓰면 줄이 자동으로 화면에 맞춰서 줄어들고 넓어지고 해요. 자동 줄바꿈이 돼요. 그런데 프리 태그를 써봤더니, 아까 보신 대로 자동 줄바꿈을 제가 해제하면 옆으로 길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화면을 줄이면은, 얘를 화면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아무리 화면을 줄여도 어떻게 된다?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 줄바꿈을 해주면은 이 부분이 지금 여러 줄로 나눠줄 수 있고 여러 줄이 될 수도 있고 줄이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프리 태그의 단점이 그거예요. 프리 태그를 하면은 스페이스바를 띄우거나 엔터키를 이용해서 엔터를 치거나 그렇게 되면 알아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글자가 많아. 이렇게 이 정도 글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걔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글자 양이 많아지면은 좌우 스크롤을 이용해서 봐야 돼요. 자동으로 줄이 안 바뀌더라고. 화면이 넓어지고 좁아질 따라도.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아, 프리 태그는 그냥 엔터를 안 쳐도 내가 그냥 엔터를 치면 BR 태그 안 써도 줄이 바뀐 것처럼 보이니까 편하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해보니까는 아니더라 이거죠. 특히 보면 이렇게 막 양이 많은 거 있어요. 이런 거 양이 되게 많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애를 먹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하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프리 태그는
양이 적을 때는 편해요.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 태그는 그 다음에 이미지 넣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지 넣을 때 이미지 넣는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지 넣는 거는 아, 그 다음에 이런 거 특수문자 입력하는 것도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제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판에다 글을 쓸 때요, 공방에다 글을 써야 되는데, 옛날에 한게 뭐가 있나 볼까요? 일주차고. 3주차 내용입니다. HTML을 직접 써가지고 글을 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HTML을 써서 직접 글을 올릴 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런 거, 요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태그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명령을 걸어서 블로그에다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 안녕이란 글자가 빨간색으로 공소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요렇게 보여주고 싶거든, 요렇게. 글자로. 글자로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여주려면, 요렇게 이걸 누르면 링크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글자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때는 얘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요거만 갖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는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앰퍼센드 LT 세미콜론. 요것도 앰퍼센드 LT 세미콜론. 얘는 크다죠, 크다. 앰퍼센드 GT 세미콜론. greater than, 작다, less than.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크다니까는 앰퍼센드 GT greater than 하고 얘를 명령을 걸잖아요. 그러면 요 메시지처럼 보여요. 요 메시지처럼 얘가 보이는 거예요. 뭐 제가 요거 한번 올려 볼게요. 공방에다가 글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 자, 얘를 한번 덜더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HTML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HTML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볼게요. 연습. 똑같이 나왔네요. 자, 수정으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HTML을 사용할게요. HTML을 사용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보세요. 안녕이라는 글자가 먹어 들어가 버렸죠? 얘는 그 메시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명령으로 입력해야 되고, 어떨 때는 글자로 입력해야 되거든요. 명령으로 입력하면 얘는 명령이 먹어 들어가 버리고, 얘는 이 작다, 크다라는 기호가 아까 less than, greater than 이런 걸 이용해서 키워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준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스페이스바는 ampersand nbsp 세미콜론이거든요. 예,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이 글을 쓸때 HTML 요소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그대로.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를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게 작동이 돼 버리잖아요. 작동이 돼 버리거든. 그럴 때 ampersand 세미콜론 뭐 greater than 세미콜론을 해준다 하는 거. 그것이 약간 나온 거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미지 삽입하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img src는 경로. 한칸 띄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책에 보세요. 6페이지에 여러가지가 있어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width는 그 다음에 height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align는 그 다음에 border는 이게 들어가고요. alt는 타이틀은 이런 게 들어가요. 여기에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값. 네, 값이 들어가는 거죠.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뭐 h 스페이스, v 스페이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imgsrc. 에이, 그냥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그림을 연결해서 그냥 넣어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우리 워드프레스 용량이 얼마라고요? 100메가예요. 100메가. 그러면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직접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을 직접 보여줄 때, 내 워드프레스에 있는 그림을 보여줄 때는 쉬워요. 쉽다고. 되게 복잡하죠. 경로가 중요해요. 경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걸 할 때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림. 실제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펭귄 이거 보여주는 거 했었잖아요. 예. 근데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 그랬죠. 윈도우 상에서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지만은 실제 웹상에서는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림이 큰데 그림을 줄이고 싶어. 그럼 만약에 위드를 만약에 원래 그림이 100짜리 그림인데 위드를 20, 그럼 2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너비 높이를 만들어주는데 높이는 안 건들면은 너비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테두리 값을 넣어줄 거냐.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차이가 있어요. 그림을 가져오면 그림에 테두리가 들어가요. 액자처럼. 특히 평상시에는 그림에 테두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링크를 걸고요. 링크를 걸고 여기다가 imgsrc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죠? 이 그림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림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 하는 거죠. 그때는 보더 값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보더 값을 안 넣어 주니까는 테두리 이렇게 그 그림 겉에 테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이따가 실제 워드프레스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면 되니까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테이블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요 파일 드렸었죠. 이 파일 드렸잖아요. 예. 지금 7페이지로 갈 건데요. 7페이지 가면 오른쪽에 테이블에 관련된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입력해 보실 거고요. 입력해 보시고 양이 많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양이 많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이거 복사해서 붙이시면 편해요. 일일이 다 하시려면 힘드니까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에디트 플러스 실행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 거고요. H5로 만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건 지우셔도 돼요. 이건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설명문은 이렇게 써요. 느낌표 빼기 빼기 하고 설명 내용을 입력을 하고 한칸 띄고 빼기 빼기 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우셔도 돼요. 지우셔도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해볼 겁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들어가죠. table slash table 이렇게. 그 다음에 TR이 있고 TD가 있어요. TH가 있고요. 지금 7페이지 설명을 보시면은 7페이지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이블의 전체적인 윤곽이라고 해서 여기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과일도 나와 있고 오전 오후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TR이 있고 TD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붙였어도 되고 떨궜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부터 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 테이블이라는 태그서부터 슬래시 테이블까지 들어가는 건데 TR은 뭐냐면은 TR은 로우 줄을 만드는 거예요. 줄 몇 줄을 만들 거냐 이거지. TR은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TR 여기 슬래시 TR 이거 TR 슬래시 TR 이렇게 그럼 두 줄짜리 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TR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줄짜리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몇 칸을 만들지도 생각해 봐야죠. 칸을 그렇죠. 몇 칸을 만들어도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TR은 뭐냐면 줄이에요, 줄. 몇 줄을 만들 게냐, 이거지. TD는 뭐냐면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예요. 이게 칸이에요, 칸. 여기 오전, 오후, 야간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TD slash TD 자, 얘를 여러 개 TD를 안 닫았네. 이렇게 닫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아침, 점심, 저녁 여기는 또 TD에다가 슬래시 TD 얘를 밥, 국수 최소 이거는 뭐다? TR이 뭐라고요? 줄이에요, 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한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칸이죠, 세 칸. 그 다음에 밑에 줄에는 밥, 국수, 채소라는 게 세 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컨트롤 B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줄도 안 그려져 있잖아요. 줄도 안 그려져 있으니까 되게 보기 싫어요. 표 안에다가 지금 내용만 채우는 거고요. 지금 뭐 표 줄도 안 쳐져 있고 되게 보기 싫어요. 실행해 보면 되게 흉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 뭐 보더는 1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제 나타났어요. 보더는 1 그리고 보더 칼라는 레드 실행하면은 빨간 줄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보더는 1. 근데 따옴표에다 1 쓰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따옴표를 쓸 때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레드 이런 거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따옴표를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글꼴 같은 경우도 궁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맑은 고딕 같으면 맑은 한칸 띄고 고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따옴표를 안 써주면은 맑은만 글꼴로 들어가고 고딕은 뻥 떠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값을 쓸때 값이 붙어 있는 값 글자나 값이 들어가면은 따옴표를 안 해도 되고 띄어쓰기가 돼 있는 값은 따옴표 안에 꼭 넣어줘야 되고
따옴표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테이블의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를 모르죠? 아침, 점심, 저녁이란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니까 여섯 글자지 않습니까? 딱그 정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표가. 근데 난 표를 좀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에다가 위드 해서 만약에 300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3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넓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테이블을 만약에 600이라고 해놓고 아침은 100, 점심은 200, 저녁은 300, 너비를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 600이라서 이렇게 넓게 나왔는데 아침은 좁고 점심은 200, 저녁은 300으로 해서 합이 600이 되게끔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땐 TD에 가서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Width는 여기는 100이라고 쓰고, 100이라고 쓰고, 여기는 200이라고 쓰고, 여기는 300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너비가 각각 달라졌죠. 그렇죠. 너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전체가 600인데, 각각의 너비를 구별을 안 하면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다시 뺄게요. 이거 뺄게요. 아침이라고 써놨는데, 아침 식사라고 쓰고, 아침 식사라고 쓰고, 점심은 맛나게 먹읍시다라고 쓰고, 저녁을 또 먹나? 나중에 먹자. 그럴까? 제가 이렇게 길게 썼잖아요. 그럼 보세요.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가요. 아까는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똑같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간 글자의 너비가, 글자 양이 많아지면은 글자 개수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존중문화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좀 다르죠. 그렇죠? 얘가 본래는 아침이라고 써 있고 점심만 써 있고 저녁이라고 써 있을 때는 이렇게 딱 균등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이 많아지면 어쨌든 글자에 따라서 나눠진다 균등하게. 그다음에 또 가운데 정렬에는 왼쪽으로 들어가 있죠? 왼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실행해 보면 글자들이 다 왼쪽에 처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맞춰줘야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얼라인. 얼라인은 센터라고 쓰면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표가 가운데로 왔네요. 표를 얼라인 했잖아요. 표를 워가 해야 되는데 글자가 가운데 와야죠. 글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쓸까요? 얼라인을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써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가 가운데로 왔네. 그러니까는 여기도 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써주면 아침 점심 저녁이 다 가운데로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 작업이 어때요? 아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코딩을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자 직접 코딩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표예요. 이것도 표예요. 이것도 표입니다. 안 그러면 넓게 나와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꽉 차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표를 글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오게끔 안에다가 표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프레임 소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 테이블하고 이렇게 썼어요. 너비를 700으로 작업했어요. 700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표예요. 이 글자가 들어간 이 공간은 표예요. 그 나머지
이런 건 표죠. 이런 건 표잖아요. 이런 거 표를 만들려면은 색깔 바꿔야죠. 글자 색깔, 배경 색깔 바꿔야죠. 또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죠? 얘는 또 표가 어떻게 됐어요? 합쳐져 있잖아요. 칸들이 합쳐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다? 쉽지만은 않아요. 이런 거 특히.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는 뭐 있잖아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표로 어떻게 제작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안에 표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딨나? 요것도 표예요. 요것도 표예요. 요것도 표를 만들었어요. 요것도 표예요. 하나, 둘, 셋, 세 칸짜리 표예요. 마지막 글자만 오른쪽 맞춤을 한 거예요. 다 왼쪽에다 맞춘 거고요. 얘는 표 안에 글자를 쓴 거고요. 얘는 표 안에 표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표 안에 표를 또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게시판이니까 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도 표예요. 얘도 표예요. 얘도 표를 만들었어요. 얘도 표지, 당연히. 얘도 표예요. 보세요. 얘도 표죠. 가로, 세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이것도 다 표예요. 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표 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경우. 얘를 실행했을 때, 얘들, 앞,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 부분은 표에 있는 항목의 제목이죠? 항목의 이름 아닙니까? 여기다 보기 싫어서 제가 비열 태그를 좀 넣어볼게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표가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아무래도 제목으로 들어갈 애고, 얘는 안에 내용으로 들어갈 애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위치가. 여기도 보시면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캡션을 넣었네요. 캡션. 그 다음에, TR,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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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가 아니라 TH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얘를 만약에 여기다 붙이면, 이거를 만약에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요. 보도는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비열 태그를 좀 넣어볼게요. 자,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다시 보여드릴까요? 얼라인은 센터, 위드는 500.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얘가 좀 진하죠? 가운데 들어가 있죠? 가운데 들어간 말이 있나 보세요. 제가 표만 가운데 넣으라고 한 거지, 이 글자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진하게 나왔고요. 나머지는 왼쪽에 들어갔고, 저는 아까 가운데 넣으라고 해서 가운데 들어갔는데, 얘는 가운데로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TD가 아니라 얘를 TD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TD로 바꾸면은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근데 TH로 그대로 두면은, 이건 뭐냐면 테이블에 들어가는 한 줄, 두 줄, 두줄 들어가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실제 들어가는 데이터고요. 얘는 헤더. 테이블 속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은 자동으로 가운데 맞춤이 들어가고 굵게 나와요. 캡션은 표에 들어가는 메시지죠? 우리 캡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캡션. 옛날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국사 교과서 같은 경우 보면 뭐 지도, 그림, 5-7, 뭐 조선시대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현황, 뭐 그림 2-7, 고구려의 뭐 북벌정책 해갖고 뭐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표 5-7,
경제 5개년 계획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그거 캡션이라 그래요. 표나 그림 이런 거에 들어가는 제목 그걸 캡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썼는데 이거를 직접 여기다가 캡션이라고 안 쓰고 써도 돼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식사 메뉴라고 제가 이렇게 써보면 실행해 보면은요 글자가 틀렸네.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냐면 그냥 글자를 쓴 거고요. 이거는 다르죠. 캡션을 쓴 거예요. 캡션 가운데 들어갔나요? 어디 가운데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제가 이걸 빼버릴게요. 그러면요. 이걸 빼버리고 실행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들어갔죠? 알아서요. 얘도 가운데 알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TH로 쓰는 거죠. TH로 쓰면은 이거 실행을 하면 가운데 들어가고요. 굵게. 요 식사 메뉴 같은 경우도 캡션에다 쓰면 되죠. 캡션에다 쓰면 캡션 이렇게 쓰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알아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게 낫지 않겠냐 이게지. 이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태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TD라고 하는 실제 들어가는 데이터를 쓰는 거하고 그 줄을 나타내는 TR, row라고 하는 테이블 row가 있고 그냥 테이블을 쓰는 게 있고. 그런데 그거를 캡션으로 쓰는 거하고 TH로 쓰는 거하고 약간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름 보기 좋게 나오지 않느냐 이거지. 테두리 색깔을 뭐 빨갛게 하든 나중에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보기 좋아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테이블 태그에 사용된 옵션 중에 보더는 얼마, 뭐셀 스페이싱은 얼마, 셀 패딩은 얼마 이런 말이 나와요. 비지 칼라는 얼마, 뭐 보더 칼라는 얼마, 보더 칼라 다크는 얼마 이런 말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8페이지죠? 자, 여기 들어가는 것 중. 여기 보면 보더는 12요, 셀 스페이싱은 얼마요, 셀 패딩은 얼마요, 위드가 얼마요, 높이가 얼마요. 아까 우리가 위드만 얘기했지, 높이는 안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이트는 500은 많다. 뭐300 해볼까요? 300.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볼까요? 높아졌잖아요. 높아졌단 말이야. 이것도 따로따로 정할 수 있죠? 제목 줄은 200, 아래 줄은 10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이트라는 값을 주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보더는 뭐라 그랬어요? 테두리 두께. 셀 스페이싱하고 셀 패딩 이런 말이 나와요. 셀 스페이싱은 뭡니까? 안여백. 셀 패딩은 바깥여백. 자, 셀 스페이싱은 뭐냐면은 셀 간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셀 패딩은 표의 안쪽 여백을 조절하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보더는 아까 말씀드렸고, 위드하고 하이트 얘기했고요. 요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려면 제가 여기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홈페이지 자료실에.
여기 보면은 HTML에 관한 고찰 여러 가지 있어요. 샘플들이야. 샘플들 많이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 잠깐만, 그거를 제가 가져온 게 있나 모르겠네요. 찾아볼까요? 자, 블럭을 잡고요. 표의 셀 속성, 표셀 속성에 들어가면은 안녀백 지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녀백, 여기 안녀백, 모든 셀에 안녀백이 있고요. 이건 한꺼번에 가는 거고, 이건 특정 셀만 하는 건데, 이거 해주면 똑같이 가요. 이거나 그거나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는데, 예, 안녀백을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바깥 여백이에요. 바깥 여백은 뭡니까? 이 표하고 밖에 있는 애들하고의 여백. 이거는 안에 들어있는 여백. 안에 들어있는 여백. 안 여백을 지정하지 않으면 붙어버렸는데, 안 여백을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은 3, 오른쪽도 3, 위아래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안에가 좀 여백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기능이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말했던 아까 그거보다 그 셀 패딩, 셀 패딩. 예,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표를 만들 때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제 강좌 안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프레임 소스 보기 눌러 보면은 TD 뭐 TR 이렇게 써 있고, 보더 비즈 칼라는 뭐로 하고, 얼라인 어떻게 하고, V 라인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말들을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TD로 썼네요. TH로 안 쓰고. 보통 TH를 쓰면 진하게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색깔을 달리 준 거예요. 전 TH로 안 쓰고 TD로. 얘는 합쳐져 있죠? 합쳐져 있는 명령도 해야 돼요. 합쳐져야 되거든요. 지금 여섯 칸인데, 여섯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을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컬스펜은 6.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색깔이, 아, 색깔이 아니라 셀이 합쳐지고, 여기도 6개 합쳐야 되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요것만 돼 있네. 옛날에는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표를 달리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만들기가 사실 수월치가 않잖아요. 초보자들은 진짜 어려워요. 특히 이런 뭐 이런 거는 직접 제가 다 만든 건데, 모서리가 약간 라운드가 져 있어요. 모서리가 라운드가 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프레임 소스를 보시면은 어떻게 제작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요,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 이미지 넣는 거 하고 몇 가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하나, 메모장 하지 마시고 여기다 하시면 되겠네. 자, 새로 글쓰기 한번 들어갈 겁니다. 새 글쓰기를 눌러서요. 제목에는 이미지 링크 연습이라고 하나 쓰시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림이 들어있으면 이 그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그림이 아니니까 내가 이미지 갖고 있는 그림을 선택해서 글에 삽입하기 하면 편한데, 이렇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뭐다? 직접 우리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그래서 비주얼 아닌 텍스트 모드로 놓고요. 텍스트 모드로 놓고 명령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시면 50번의 이미지 링크 연습이라고 있어요. 이때 요거를 연습할 겁니다. 요거를. 요걸 그대로 이렇게 두 줄을 복사해서 요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두번 복사하세요. 두 번.
요거하고 그림이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 그림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 자, 이미지 링크 연습이라고 하는 50번째 문서 있어요. 열어보시면은 그림 밑에 두 개, 요두 줄이 보이거든요. 요 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두번 하시는데, 비주얼 모드로 하지 마시고 텍스트 모드에다 놓고 할 거예요. 텍스트 모드. 예. 자, 이거를 텍스트 모드에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경로예요. 경로. 예. 자, 일단은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메모장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요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그림을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게끔, 아, 여러 블로그 있으면 여러 블로그로 가게끔 만들 거예요. 얘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새 창에 자신의 블로그 혹은 뭐 홈페이지, 여러분 홈페이지가 직접 나오게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아, 연결이 되도록 지정을 할 겁니다. 새 창에 연결하려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타겟이 여기 링크에 가면 타겟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타겟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페이지 주소는 요거니까 얘를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때 따옴표도 넣어줘야 돼요. http:// 요거까지 써주셔야 돼요. 예. 그새 창에 연결하려면 어떻게 된다? 타겟은 밑줄 블랭크라고 썼어요. 그렇죠? 밑줄 브랭크라고 써야만이 새 창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새 창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링크를 걸어야 돼요. 그림 링크. 그림 링크는 이렇게 거는 겁니다. 보세요. 이 그림 보이세요? 그림? 그림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미지 주소 복사라고 있어요. 이미지 주소 복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다운표 열고 닫고 안에다가 붙이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이미 주소 복사, 주소. 이미 주소 복사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오신 분은 그렇게 보이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오신 분은 메뉴가 좀 다를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셔서 50번 자료를 보시면 그림이 두개 보이는데,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속성을 보셔야 돼요. 속성.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이거 속성 주소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주소가. 얘를 복사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소가 이렇게 링크 걸려있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위드가 너무 크잖아요. 위드가 너무 크, 그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림은 300 정도로 할 거예요. 그림은 300 정도. 자, 이미지의 크기는 3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값을 써줄 건데, alt 값을 써줄 거예요. alt 값이 뭐라 그랬죠? 알트 값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이렇게 쓰죠, 뭐. 밴드 이미지,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타이틀 값은 뭐라고 쓸까요? 밴드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또는 뭐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이런 거를 하나 써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해주면 되고요. 보더는 영어를 써주세요. 보더. 보더는 영어를 써주세요. 그 지금 두 가지예요. 그림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뭐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되도록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 그림은 하나는 JPG, 하나는 PNG거든요. 요것만 PNG로 바꾸시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냥 클릭하면 어디로 가냐면은 뭐 네이버 밴드로 가게끔 해보세요. 네이버 밴드 주소 아세요? 네이버에 가서요, 보세요. 여러분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여기 더보기로 가시면 네이버 밴드가 여기 밴드라고 있네. 끝머리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게 밴드 주소예요. 여기로 가게끔 해주세요. 밴드 주소, 밴드 홈으로. 예. 하나를 클릭하면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으신 분도 글로 연결이 되도록 하고요. 하나는 또 하나 밴드가 두 개라 그랬어요. 그렇죠? JPG 말고 PNG 있습니다. PNG. 걔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 밴드 홈으로 가게끔 한번 해보세요. 먼저 얘를 잘 완성을 해야 돼. 하나 잘 완성하시면 되죠. 하나 잘 완성하셔서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밴드 홈이니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가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자기 홈페이지로 가는 거고 이건 밴드 홈으로 가게끔 하는데 여기 PNG가 아니라 JPG가 아니라 하나는 PNG라 그랬죠? 나머지 똑같을 거예요. 보시면은 아래 그림에다 놓고 예. 속성에 가보면 얘는 PNG예요. 다 똑같은데 하나 똑같은 거 PNG입니다. 아래 그림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 눌러 보시면은 얘는 PNG예요. 하나는 PNG고 하나는 JPG고 그림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림은 똑같이 생겼는데 예. 하나는 JPG고 하나는 PNG라는 속성이 다른 거지. 얘랑 그림은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여요. 511짜리인데 300으로 각각 줄여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이미지 크기는 300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죠? 이미지 여기다가 위드는 300 다운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보더는 0 알짜 빼먹었네. 보더는 0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라 했죠? 이미지 알츠값 넣어줘야 되겠다. 알트는 밴드 이미지 타이틀은 밴드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럼 다 된 거네요. 그렇죠?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거만 하나 더 써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홈페이지가 아니라 밴드 홈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써주고 밴드 홈 주소만 여기도 써주면 되지 뭐. 그리고 JPG가 아니라 이거는 뭐다? PNG. 이렇게 다 됐어요.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워드프레스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공개하게 누르면은 어떻게 글이 써졌나 한번 볼까요? 그림 두 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 누르면 자 보세요. 타이틀에 메시지 떴잖아요. 그렇죠? 예. 얘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가고 아래 거 클릭하면
밴드 홈으로 가고. 예. 자.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기 지금 IMG-SRC는 경로 나타내주고, 경로. 예. 어디로 가게끔 한다? 어디로 가게끔 하는 경로가 아니죠. IMG는 뭐라 그랬어요? 그림을 불러오는 건데, 그림의 원로, 원본이 어디든지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림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는 앵커 하이퍼리퍼런스에 링크를 걸어야 되고요. 링크도 경로를 넣어주는 거죠. 링크인데 이것도 경로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 300이라고 했으니까 IMG 위드는 300 하면 되고, 보도는 0이라고 했고요. 메시지 알트 메시지 값, 타이틀 값, 메시지 값 써줬고요. 세 창 열어야 되니까 타겟은 밑줄 브랭크 써주시면 되고요. 한번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멋진 사진을 공개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A의 HREF는 그림이 있는 사이트 링크 주소를 연결할 거예요. 그림 있는 사이트 링크 주소를 연결할 거고요. 당연히 타겟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죠? 밑줄 브랭크를 써야 보기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태그를 쓸 건데요. 이미지 src는 보여줄 이미지 링크를 여기다 할 거예요. 근데 사이즈는 무조건 위드는 300으로 할 거예요.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새로운 글을 쓸 거예요. 자, 글쓰기를 하나 들어갈 겁니다. 또새 글쓰기를 하나 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미지 모음이라고 쓸 거예요. 이미지 모음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당연히 텍스트 모드에서 써야 되겠죠? 비주얼 모드로 쓰시면 안 돼요. 텍스트 모드에서 쓸 건데, 얘를 보세요. 얘를. 당연히 여기는 br 태그 써줘야 돼요. 중간에 br 태그 써서 제가 그림을 몇 개를 보여줄 건지 한번 보세요. 많이 썼죠? 많이 했어요. 뭐 하나를 해도 되고 두 개를 해도 되고, 어차피 방법은 똑같은 거니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할 건데, 먼저 처음 그걸 한번 완성해 보여 드릴게요. 처음 걸 완성해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홈페이지로 가시면, 제 홈페이지 가시면 초기 화면에 픽사베이.com이라고 있어요. 픽사베이.com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내려가 보시면은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여행, 휴가지, 음식, 동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여행 휴가를 클릭을 해보면 여행 휴가에 맞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 이 그림 되게 멋있네요.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아무 그림이나 선택하면 돼요. 그림 막 찾다가 고민하시면 안 되고, 딱 봐서 예쁘면 그냥 그걸 하세요. 자, 보세요. 이 주소 링크는 여기 걸렸어요. 얘를 클릭했을 때 나타난 주소는 여기 나타났어요. 얘를 복사를 해서 그걸 어디다 넣어주냐면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꼬여버렸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다 직접 써본다면은 그 주소가 여기에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우리말로 써 있는데 여기 이상하게 꼬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다음 이 그림에 대한 사진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림, 그림. 이거 오른쪽 누르면 아까 똑같아요. 이미 주소 복사.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미지를 보여줄 링크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 이미지를 보여줄 링크에다가 얘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나 완성했는데, 이미지 모음이라고 쓰면은 이 말을, 자, 공개하기, 나머지는 뭐. 자, 그래서 하나를 완성해서 글보기를 들어가면 글을 못 찾는다고 나올 거예요. 이 글을 못 찾는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게 우리말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얘를 슬러그를 뭐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미지 뭐 뱅크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주셔야 돼. 영어로 써주셔야 돼.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요. 보세요. 그림 하나 나왔죠. 그렇죠. 아직은 제가 밑에 거는 아직 미완성이니까 얘를 클릭하면 아까 그 사이트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 작은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 사이트가 나오게끔 링크를 걸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나머지들도 이제 몇 개를 더 완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 중에 되돌아가서 이렇게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뭐 독수리 그림 이런 거. 근데 이제 여행 그림도 좋지만은 이런 동물, 강아지나 뭐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뭐 잠자리 그림도 좋아요. 그럼 클릭했어요. 그때 요거. 이 주소가 어디다? 그림 있는 주소 링크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 꼬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누르면 이미 주소 복사 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죠.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이제 두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링크를 걸게끔. 요건 하나 지울게요. 이미지를 재생하는 거는 이미지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을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IMG란 태그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안에 있으면 그림을 직접 선택을 해서 보여주면 돼요. 근데 없으니까는 다른 곳에 있는 이미지 링크를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그런 거예요. 동영상을 내 워드프레스 안에다가 직접 업로드를 해놓고 보여주면 편해요. 근데 동영상이 용량이 크거든요. 그 동영상을 재생하려면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업로드할 동영상의 용량이 커서 직접 업로드하기는 힘들다. 이 안에다 올리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 거예요. 원래는 미디어 추가 눌러서 여기다 동영상을 올리는 건데 이렇게 안할 거예요. 근데 URL에서 삽입하는 것도 있어요. URL 삽입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유튜브란 사이트로 가보세요. 유튜브.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렇게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노래하는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네요. 뭐 군인들도 있네요. 자, 그럼 제가 요 주소 있어요. 주소. 요 주소. 주소 보이세요? 제가 요 주소를 복사했어요. 주소를 직접 쓰는 방법이 있어요.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예, 주소를 이용하여 태그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비주얼 모드로 쓸 거냐 텍스트 모드로 쓸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모드로 쓸 때는 직접 입력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텍스트 모드로 입력할 때는, 텍스트 모드로 쓸 때는 주소를 이용해서 링크로 태그를 지정하는 경우예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구독이라고 있어요. 공유라고 있어요. 공유에 소스 코드가 있어요. 소스 코드. 아, 근데 이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데네요. 그럼 천상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수가 있어도 못 합니다.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주소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공유가 있네요. 소스 코드. 소스 코드가 보여요. 여기 소스 코드가 보여요. 여기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그렇죠? 소스 코드가 보여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에서, 저기 유튜브에서 마음에 든 동영상 하나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추가라는 기능도 있고, 공유라는 기능도 있고, 더보기라는 기능도 있는데, 공유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더니 더보기라고 해서 공유 소스코드에 가면, 소스코드 공유 말고 소스코드에 가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때 사이즈를 여러분이 지정하셔도 돼요. 우리 모니터가 1280인데 다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56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동영상이 완료가 되면 추천 동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굳이 그건 안 볼 거예요, 저는요. 자, 플레이어 컨트롤 표시 해줘야 돼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거 밑에 있는 거, 얘가 있어야 중간에 멈추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표시해 줄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동영상 제목, 여기 제목이 보이잖아요, 다큐 야가쭈. 근데 이걸 빼면 어떻게 된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도 보시는 것도. 그래서 제가 요 주소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렇게 볼 거예요. 두 가지 따라 달라요. 자, 먼저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네. 동영상 주소 직접 지정하기. 이때는 비주얼 모드에서 하는 거예요. 비주얼 모드에다. 비주얼 모드에다가 요 주소 있었잖아요. 주소. 아까 복사한 주소 있었죠? 그 주소를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러그에다가 제가 그냥 유튜브라고, 유튜브1이라고 쓸 거예요. 유튜브1. 이렇게. 자, 공개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아니다. 볼까요? 어? 잘못했나 보다. 잠깐만요. 텍스트 모드로 붙여놓고 업데이트 해볼게요. 어? 아닌데? 비주얼 모드에도 놓고 하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자꾸 바뀌더라고요. 네, 똑같아지는데 여기서는 좀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나타나네요. 그렇죠? 뭐를 제가 실수했나봐요. 아, 밑에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주소를 직접 지정이 아니라 동영상 주소를 태그로 지정 바꿔볼게요. 요거를
복사해서 얘를 붙여가지고 넣었어요. 붙여놓고 나서 비주얼 모드로는 보여요. 여기서는요. 예. 자, 텍스 모드에다 놓고요. 아까 그 아이프레임이라는 거 있었죠? 아이프레임을 복사해서 붙이면은 들어와요. 그리고 비주얼 모드로 들어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당연히 동영상이 보이죠. 보여요. 여기에서 플레이 누르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상하네.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비주얼 모드에다 놓고 복사해서 붙이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불편한데 이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링크라고 있어요. 링크. 뭐더라? 이거 체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링크를 눌러서 복사해서 붙이시면 대신에 링크 옵션에 가서 세탑에서 링크를 열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뭐 유튜브 동영상 보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상하다. 원래는 보였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러그를 바꿀 거예요, 제가. 여기는 동영상 주소를 직접 지정하는 거. 글보기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클릭하면 그때 보이죠. 이렇게 클릭하면 그때 보이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볼게요. 글 두 개를 써놨는데, 예, 태그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주얼 모드에서 직접 지정하면 왜 안되지? 됐는데. 우리가 글을 쓸 때 여기다가 동영상 주소를 쓰잖아요. 동영상 주소를 쓰면 여기 자동으로 떠야 되거든요. 요 동영상이 떠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안 뜨거든요. 천상 뭐 링크를 걸어 버리죠. 뭐 링크를 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주소 보는 방법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어떤 동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예, 이런 동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요 동영상에 대해서 공유 버튼 눌러서 소스 코드에 들어가면 소스 코드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주소가 보이거든요. 여기 사이즈가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크면 우리 워드프레스 안 보일 수 있으니까는 제일 작은 거를 일단 맞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 개만 선택하세요. 예.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이때 붙이실 때는 주의사항이 반드시 어떻게 텍스 모드로 붙여라. 요거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텍스 모드에다가 붙이고 나면, 그리고 비주얼 모드로 들어와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동영상이 떠요. 이렇게 동영상이 뜨거든요. 텍스 모드는 태그 명령이고 비주얼 모드는 결과예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실 때 제목은 우리말로 보기 좋게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슬러그를 영어로 써주자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띄어쓰기 하지 말고 뭐뭐 대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은 전혀 이상 없이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은 재미난 동영상 같은 걸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가시면 동영상 되게 많아요. 재밌는 거, 코믹한 것도 많고요. 예, 그런 거 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예요. 직접 지정하는 건데 비주얼 모드를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아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우리가 여기다 지금 비주얼 모드로 써야 되는데, 링크 삽입 버튼 눌러서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나서 링크 옵션에 있단 말이에요. 링크 옵션에 가서 요거 새 탭에서 링크 여는 걸 해주셔야 돼. 새 탭에서 링크를 열기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영상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유튜브 창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우리 워드프레스 창이. 그래서 요것만 해주시면 되고, 링크 텍스트는 뭐예요? 뭐 최면한 동영상 보기 뭐 이렇게 제목을 써주시면 되죠. 그럼 그주 제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새 창에서 또는 새 탭에서 열기를 선택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3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일 때 텍스트 모드에다 그냥 붙일 거예요. 그 비주얼 모드로 돌아오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아까 제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를 요거 비주얼 모드에서 하지 마시고 텍스트 모드로 하세요. 텍스트 모드로 놓고 그거를 다시 비주얼 모드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텍스트 모드로 해놓고 비주얼 모드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링크를 걸어도 되고요. 링크 거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자, 직접 하는 건데, 이거는 링크를 걸었고요. 이거는 링크를 거는 거고, 이건 텍스트 모드로 놓고 쓰는 거죠. 예. 요거는 비주얼 모드에다 직접 하고요. 이건 직접.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색을 쓰기 들어가서요. 여기다가 직접 이제 동영상을 넣어야 되는데, 요 주소 있잖아요. 주소를 복사해서 비주얼 모드에다 놓고 붙이기 하면은, 어? 지금은 또 돼요? 아까는 안 되더니 속색이네요. 아까 안 됐었잖아요. 본래는 비주얼 모드에 놓고 하셔도 돼요. 또 헷갈리게 되네. 텍스트 모드로 놓지 마시고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들어가도 되는 건데 뭐가 좀 오류가 났는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이 너무 커진 거예요. 해군 특수전 전단이라고 하는, 네, 이게 UDT라고 써볼게요. 남자라서 그냥 제가 이거 선택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UDT가 뭔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글이 나타나는데, 동영상이 어떻게 됐어요? 좀 깨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좌우가 좀 잘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사이즈가 너무 크면 흉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공유에 가시면은 소스 코드에 들어가서 더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크기가 나와 있잖아요. 대략 560 정도. 그럼 얘를 복사해서 붙일 때는 비주얼 모드에서 붙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텍스트 모드에서 붙여야 돼요. 텍스트 모드에서 붙이고 비주얼 모드로 들어오면 결과는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동영상이. 예.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처럼 다시 주소를 복사해서 텍스트 모드에다 놓고 글을 쓰고 나서요, 비주얼 모드로 들어오면 보여요. 원래는 비주얼 모드에서 직접 주소창을 붙였잖아요, 제가 이거를요. 비주얼 모드 바로 보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요즘 네이버 블로그도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다 이렇게 작동이 돼요. 주소만 치면은 자동으로 동영상이 재생이 되게끔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링크를 직접 걸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 자세히 보시면 얘 어떻게 될까요? 얘 플레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다시. 아까 이거를 플레이 누르면 여기서 재생되잖아요.
이제 유튜브를 클릭하면은 유튜브에서 재생이 됩니다. 여기는 유튜브를 클릭하면 유튜브로 재생이 돼요. 그거는요. 대신에 이 창이 작게 보이는 거죠. 자, 주소를 직접 지정하는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었잖아요. 새 창에서 열게끔 해주는 게 보기 좋다 그랬죠? 여기서 직접 이 창에서 열리면 안 되니까는 그런 연습을 해본 거고요. 이 컴퓨터가 이상했는지 아까 뭐가 잠깐만요. 직접 지정하는 거, 태그로 지정하는 거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지정하면은요. 자, 요 주소를 비주얼 모드에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동영상으로 변환이 되고요. 텍스 모드로 놓고 텍스 모드 입력해 놓고 비주얼 모드로 돌아와도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텍스 모드로 놓고 거의 이상하게 됐다. 얘를 텍스트 모드로 놓고 비주얼 모드로 전환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비주얼 모드에다 놓고 링크를 거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링크를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모드에다 놓고 이 주소 태그를 이용해서 직접 쓰는 거죠. iframe은 뭐냐면 아까 우리 프레임 얘기했었잖아요. 프레임 얘기했었잖아요. iframe 뭐냐면 inner frame이라 그래서 화면 안에다가 또 다른 화면을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면 안에다가 또 다른 화면을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시골집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창고지 밑에다가 이렇게 유리 같은 거 붙여가지고 밖에 보려고 이렇게 뚫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iframe을 워드프레스는 지원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블로그에 가서 글을 쓰시면 아이프레임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프레임이. 근데 유튜브에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이프레임을 지정을 할때 유튜브 거니까 받아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이트에는 거를 아이프레임으로 연결을 하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프레임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또 다른 홈페이지가 창으로 하나 더 열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기도 해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직접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는요. 요 연습한 걸 토대로 해서 많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요 동영상이나 사진은 이미지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직접 업로드를 해서 재생하기가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공방에 가시면 많은 동영상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동영상들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유튜브로 연결이 되게끔 해놨어요.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직접 재생이 되게끔도 링크를 걸어놨지만 원체 양이 많아서 원체 용량이 커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면은 재생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트래픽 문제도 생기고요. 용량은 뭐 무제한이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어느 동영상 있는 걸 가져오고 싶다. 특히 여러분 네이버에 가시면 재미난 동영상들이 있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가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보여요. 여기에 보면 뭐 어딨지? 여기서 볼까? 네이버 크라우드 캐스트, 네이버 캐스트 같은 거 있어요? 네이버 캐스트 같은 거.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요. 같은 거. 이건 뭐 사진이니까 상관없네.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라면 다시 네이버 캐스트 말고 네이버 뭐더라? 아, 매거진 캐스트 아니고 이게 화면이 바뀌어가지고요. 헷갈리네요. 아, 밑에 있네요. 여기 카페, 웹툰, 지도, 폴라, 팝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이버에 가면은 이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보는데. 네이버도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네이버에 가면은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건 매거지니까 아니고. 그러면 거기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사해서 링크를 복사해서 내 블로그나 이런 데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한번 더 볼까요? 이건 블로그네. 블로그니까 뭐볼 필요 없겠고. 화면이 뭐가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 같은 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예고편을 내가 링크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져갈 수 있나 볼까요? 자, 요런 거. 주소 복사라고 있잖아요. 주소 복사. 이 주소 복사를 눌러가지고 가져와 보면은요. 뭐야. 주소 복사 했는데. 엉뚱한 게 붙는데? 주소 복사. 다시. 뭐가 오류가 난다? 네이버 TV로 직접 가볼까요? 네이버 TV로 가면 많은 TV 동영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동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얘를 복사하는 기능이 어디 갔을까? 불편하게 되어 있다. 얘를 볼수 있게끔 복사를 해서 링크를 복사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동영상들을 주소만 복사하면 되죠. 여기는 주소 말고 요 동영상 주소, 요 동영상 주소 그거를 가져가면은 언제든지 여기다 퍼다 나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HTML 태그 공부하는 것 중에 표라는 거 잠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소스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동영상 링크 거는 거, 요걸 기반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또 진도를 나갈 겁니다.